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선한 목자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 예배와 김다희 목사님을 택하고 세우셔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데 사력을 다해 달려오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 돌짝박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려운 때 오직 주님 주시는 사명 감당을 위해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으로 섬기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시며 교회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기성 목사님 곁에서 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임을 믿고 순종으로 달려오신 박리부가 사모님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선한 목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종의 믿음과 실천 위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과 24시간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실천으로 본을 보이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감격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 지역을 넘어 온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하셔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선한 목자교회 담임자의 귀한 사명을 마치고 예수동행 운동에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주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복음 위지엠 사역에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며 때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선한 목자교회에 새로 세우시는 김다희 목사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택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영적인 비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자로 김다희 목사님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다희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을 펼쳐나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사역에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로 사역하는 김다희 목사님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권면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종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십자가, 순종의 영광으로 선한 목자교회를 이끄는 하나님만 주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현 감독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연합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적교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04년 부흥이 왔었습니다. 이곳에 왔다가 걱정됐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홍해 앞에 애굽은 출발했는데 뒤에는 애굽 군사가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6층에서 가그물 속에서 집회를 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많이.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언덕 위에 보슬의 양떼처럼 우리들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오늘 느낍니다. 가나안 땅이 다 정복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광야였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목사님한테?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려진 결론, 잘 이겼다. 정말 잘 이겼다. 또 이긴 목사님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이겼다는 말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유 목사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겼지. 하나님이 이겼지. 유 목사는 이긴 걸 보고 왔지. 하나님 이기시는 걸 잘 봤던 것. 그래서 축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왔다. 더 감사한 게 이기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아 이길 수 있구나. 지금 한국교회가 70년, 7년 학교 와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한국의 비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 말할 때 이 목사님과 다락방에 올라가서 교수님 회개해달라고 기도하고 여전히 부흥은 가능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했고 이제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받은 목사님을 보게 돼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이기시는 하나님을 평생 보다가 이기신 하나님 때문에 잘 이겼다는 말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제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살다 갈래?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항상 이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 사는 세월 짧게 살다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엊그저께 만난 것 같은데 은퇴하고 은퇴 준비합니다. 한 번 사는 세월 빨리 가는데 심판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느끼고 가다 주님 만나고 싶다. 얼마 전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떤 걸 보고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얘기했어요. 한 번도 안 맞아봤냐고. 내가 아는데 너 많이 맞은 거 내가 봤는데. 역사 속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엄청 맞으면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한번 역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고 그래서 아 들어요. 듣는다고. 그랬더니 으이씨 하고 가더군요. 이 목사님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을까. 매일 살아계신다니. 학교 때 답답했던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매일 동행하자고 얘기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가야 될 때,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셨던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분 얘기하다가 그분이 날 위해서 이겨주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승리만 따라가도 따라간 모든 부하들까지 승리의 동반자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그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야 됩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후회했습니다. 야, 나도 부족하구나. 유 목사님이 진짜 최고다. 왜? 하나님이 싸울만 해요. 유 목사님 보면, 저를 보면 하나님 옆에서 좀 기다려요. 늦게 싸워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보면 싸울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가 싸우니까. 신학교 입학했어요. 1학년 때 기숙사에 있는데 선배들이 부르더라고요. 나갔더니 다 엎드려 바치라고. 다 엎드려 바치더군요. 두 사람만 서 있었어요. 저는 왜 엎드려 바치냐고, 어쨌든 엎드려 바치라고, 때리겠다고 싸웠어요. 옆에 유기성 목사님이 가만히 서 있더군요. 우리 동기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안 맞고 끝났어요, 제가 싸워서. 끝난 다음에 유기성에게 묻더군요. 넌 왜 안 엎드려 바쳤어? 그랬더니 나는 엎드려 바친 말이 뭔지 몰라. 못 알아듣겠다는 게 그게 뭔지를 못 알아들었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죠? 그 말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 말을 알아듣고 엎드리면 되냐고. 난 싸웠어요. 근데 저기는 못 알아듣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옆에서. 저는 내가 알아서 싸우니까 옆에서 엎드려 바치는 애들은 참 걱정되겠고, 나는 싸우니까 싸울 일이 없고, 대신 말을 못 알아들으니 대신 싸워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박수 칠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죠. 간단합니다. 저분이 죽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이제 못 알아들으면. 그런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얼마 뒤에 죽었더군요.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네. 얼마나 하나님이 부지런히 움직이시겠어요. 그거 옆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목회 나도 죽게 하옵소서. 안 죽어서 걱정이에요. 모르겠어요. 서남복제 교인들은 매일 들었는데 죽었다고.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싸우는지, 아니면 너무 답답해서 대신 싸워주고 싶은지. 한 목사님의 승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온 교인이, 서남복제 교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이 싸우기만 해준다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어요. 유 목사님 목회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다시 생각했어요. 아, 이겼구나. 하나님 이기는 걸 봤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구나. 그리고 이기는 걸 보여줬습니다. 갈렙처럼. 김다희 목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온리엘처럼, 첫 번째 사사처럼 승리의 경험을 이어가게 해달라. 아이들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 한 사람의 이김의 사건이 가나안 땅에서 이김으로 이어지고 언젠간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처럼 한국교회 그 역사가 유 목사님이 시발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있지만 처음부터 꿈이 있었어요. 유 목사님 부목으로 살아야 될 텐데.
아내가 반대해서 못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알아요. 유 목사님 부모는 김상현 목사라고. 이제는 은퇴하시니까 부담을 덜었어요. 그 대신 덜었나 싶었더니 은퇴한 다음에 열심히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갑자기 로잔을 맡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 큰일인데.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부목사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오늘 250명분 장학금 1억을 일단 마중으로 보면 누군가가 나머지는 채울 줄로 믿고 장로님 잠깐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 여기서 전달하세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학생 때부터 77년부터 밤 10시에 약속한 게 있었어요. 어디 있든지 같이 기도하기로 변함없이 해왔습니다. 잊을 때도 안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이 교회 왔을 때부터 여기 와서 홍해 앞에 놓여있는 목사님 보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 언덕에 있을 때 머리통만 보이는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기대했어요. 이제 마쳤고 또 한 가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의 사역이 이전보다 갑절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다희 목사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다윗 왕조를 세웠던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목사님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신 하나님 따라가 승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김다희 목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 유 목사님의 이후의 사역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